이런 스테판 칸츠프가 이제 활동을 했던 50년대부터 이제 작가가 또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이제 작업을 한 것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이 분이 색깔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텔레비전 그래픽을 또 하시고 시그널 그런 로고나 텔레비전 뉴스 시작하게 나오는 화면 뭐 이런 것도 많이 디자인하셨고 우표도 디자인하셨고 근데 색깔을 활용하지 않았지만 로고 디자인에 있어서만은 되게 고집 있게 검정색하고 하얀색으로만 이렇게 고집을 하셨던 또 디자이너신데 작가가 그 연습을 했던 그걸 그대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모두 오리지널 그 사람의 스케치인데 보면은 작가가 하나의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지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Sind jetzt in dem Buch eine Reihe von Entwürfen genommen und die sind in eine Reihe geordnet. Und das ist der Entwicklungsprozess von Illustration zu einem grafisches, reduziertes Bild, ein Logo. 철강회사 로고이고요. 철 파이프를 퍼스펙티브를 갖고 본 그림이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조형 원리로 결국은 구체화된 정보를 담게 되는 상징적으로 눈동자와 시각 매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 원에서 영사되는 빛을 보신데 그러니까 영사기와 거기서 퍼져 나가는 빛을 상징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조그만 우표 하나에 정말 큰 세계가 담겨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면서 돋보기로 들여다 보시면 그냥 보는 것하고도 느낌이 다르실 거고 이 작가가 정말 얼마나 어떻게 보면 되게 편집증적일 정도로 얼마나 세밀하게 작업을 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도형적이면서도 뭔가 자세한 형상을 담고 있고요. 여기 보면 또 결국은 뭐 예쁜 로고를 뽑아는 것은 아니고 이 작가가 작업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런 작업의 방식들을 저희가 풀어서 그룹별로 모아놓은 설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고 디자인은 심플함을 추구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있고 의미 있고 심볼릭한 이런 디자인 좀 감명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호기심도 많아져서 작가가 도형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하나의 형태가 결국은 굉장히 완벽한 형태들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 로고가 갖고 있는 그런 작은 요소들을 뽑아내서 뭔가 재밌는 것을 만들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에 이제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볼 주제거든요. 디자인 약간 교육적인 면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저희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끝난 연구를 Ich finde es fertig, das ist echt super, super, super schön. 완성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재밌네요. 난 그런 게 없나요? Also diese Dokumentation einfach, das zusätzlich nochmal zeigen, wie es entstanden ist. Oder sie kann sich das so bewahren. Ich sag, wie doch, genau. 마무리하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못한 친구들 끝나지 못한 친구들 얘기할 거야.